오, 도비크. 알레시 가르샤. 오, 넣었어. 야, 사비가 뭐야?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신규 시즌 24 토츠 시즌으로 구성된 울미페 지루나 스쿼드인데요. 지루나는 이번에 라리가에서 무려 3위를 기록하고 그 활약으로 이번에 24 토츠 선수들이 현역 미페로 총 4명이 출시했습니다. 자, 오늘 메인 24 토츠 아르템 도우비크 선수인데요. 지루나 주축 공격수 선수로 이번에 라리가에서 득점왕을 달성하고 24 토츠 시즌으로 특수 시즌이 처음 출시했습니다. 189 장신 공격수에 파워헤더까지 갖춰지고 유독 빠른 속가가 돋보이는 공격수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능력치도 무난해서 그런지 약발 빼고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다음은 윙어의 사비우 선수인데 지루나 주축 윙어로 올 시즌 37경기 9골 10어시로 활약하며 24 토츠 시즌으로 특수 시즌이 처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화려한 개인기, 스피드, 테크니컬 특성이 있고 유독 빠른 속가와 민첩성이 좋다 보니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선수인데 다만 약발이 5위입니다. 그만큼 주발을 신경쓰고 플레이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선수 제가 알기론 도우비크하고 이 선수 지금 페이스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찰흙덩어리? 능력치 좋은 그냥 찰흙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알레시 가르시아와 미켈 구티에레스 선수인데 지루나 주축 선수들로 기존의 특수 시즌이 하드워크와 노민 시즌이 있었지만 이번에 24 토츠 시즌으로 좋게 출시했습니다. 특성과 능력치는 24 토츠 시즌들이 대부분 좋지만 다만 주인분은 기존 하드워크와 노민 시즌 금카가 있으셔서 이번에는 금카를 사용할 예정이고 24 은카랑 하드워크 금카랑 능력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기가 5성이냐 금카로 특성을 다냐 그런 느낌이라서 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지루나는 리턴 하드워커 노미니 시즌이 출시했을 때 리뷰 시청이 한 4-5번 정도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팀 핵심인 도우비크와 사비우 선수가 없다 보니 지루나 팀 느낌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서 계속 리뷰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24 토츠로 완성한 올미페 지루나 스쿼드는 과연 성능은 어떨지 플레이해보도록 할까요? 체크! 오, 블린트가 중거리라고? 블린트 이런 애들 있어. 오, 아, 사비우. 느리다. 퍼터 켜진 거 봤지? 되게 이게 가속력이 안 붙어. 이 도우비크가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니까 유지 플레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걸 못 넣네. 아, 진짜 느린데? 아, 너무 불안해. 차지나 죽겠어. 쭈빼기. 아, 타겟하는 잘하네. 오, 다행이다. 오, 도비크. 움직임 좋았어요. 아, 아깝다. 좋아요. 아, 봐봐. 헤더 움직임 진짜 좋아. 아, 너무 위크. 오! 야, 넣었어! 야, 사비가 뭐야? 사실 수비가 좀 얼탈 때 있네. 어? 예술이다. 애들이 이상해. 야, 이 새끼들 속이 이상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진짜 개새끼들아. 야, 도보비크. 네, 얘는 진짜 발로 넣을 때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튀는 것 같긴 한데. 아, 이 새끼 또 왼발 쳤어. 야, 아무리 봐도 씨 오른발 각인데 그걸 왼발로 쳐. 어, 부에노. 얘 왼발잡이 맞아? 와, 안 감겨. 근데 약발 안 좋은 애가 포탄 안 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아, 확실히 맛템퍼 필요하다. 내가 봤을 때. 와, 진짜 느려. 적당계 라리가 득점왕이라고 이러면서 진짜. 야, 진짜 블렌트로 진짜. 야, 로페스. 야, 골은 어느 정도 넣는 건 되게 좋은데 슛을. 어우, 토닉이야. 우유, 진짜 알레시 바르시아가 몇 번을 코어야 되는 거냐. 오, 사비가 오른발로 넣었어. 어, 확실히 컷백은 아니야. 와, 봐봐. 컷백은 잘해. 얘 보통 맨날 안 되면 한 명씩 사놓더라고. 잘 버텼는데. 오, 도비 끝. 오, 그거 좋은 비유인데? 도우비크. 업사 아니야? 야, 보르아 가르시아 니가 더라 그냥 진짜. 봐봐, 이 새끼 포토 치는 거 봐. 진짜. 어, 알레시 가르시아. 자, 24 토츠로 구성된 올미페의 지로나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좀 기대한 것 비에는 별로였어요. 지금 확실히 제가 걱정했던 오늘 진짜 재밌네요. 네, 리턴 시즌 토니비아, 보르아 가시아, 로페스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좀 성능이 좀 아쉽게 안 나오고, 특히 유난히 조금 페즈와 부에노 선수, 이 두 선수가 진짜 수비가 잘 뚫리더라고요. 지금 메타가 좀 애매하게 바뀌다 보니까 스탠딩 태클을 했는데도 안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팀이 그 영향을 너무 잘 받아서 볼을 못 뺏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비를 계속 상대방한테 루즈볼 무한으로 가게끔 수비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판에 거의 5실점을 두 판 연속으로 당할 때도 있었고, 네 판 3실점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블린트도 내려보곤 해봤지만, 그 주인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마페오를 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마페오나 이런 분우 같은 선수들, 이 미페를 좀 고집 안 하고 가르시아를 이렇게 하던가, 아니 뭐 마페오를 뭐 윙백에 넣던가. 아직까지도 지로나는 올미페로 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볍게 찐먹하기에는 되게 난이도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혹시 메타 바뀌고 나서 수비가 그지랄이 나는 거야? 아니 메타 전에도 수비가 안 좋았어? 그건 물어보고 싶어. 원래 그랬어? 원래 수비가 안 좋았다?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한 게, 리턴 시즌이 지금 메타에 성능이 나오는 애들이 좀 없어.
일단 오늘 메인 24 토츠 아르템 도우비크 선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2단계 라리가 득점왕, 그 정도로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 타겟터 역할은 되게 잘해요. 그 위치 선정이나 침투 움직임은 좋은데 퍼터 체감이 진짜 맛없습니다. 진짜 속가가 130인데 왜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고, 간혹가다 퍼터가 스무스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속도가 확 줄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중거리 슛이나 커브가 120이에요 그나마 좀 ZD가 될 것 같은데 발밑도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킥 능력 자체가 다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선수 발로 넣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사비오로 사이드 찢어서 컷백이나 타겟터 플레이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카 달아도 퍼터 체감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선수 원톱으로도 좀 비추합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카스테야노스나 스투안이 이렇게 같이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원톱으로 좀 풀어나가기 힘든 공격수였어요. 다음은 윙어의 사비우 선수인데, 이 선수 처음에 오른쪽에서 예감 코치 달고 ZD 많이 때려봤습니다. 안 감겨요. 감기는데 골대 맞거나 거의 그냥 힘없이 날아가는 선수. 그나마 왼쪽에서 D슛이나 파우스 플레이는 괜찮았어요. 다만 이 선수도 약발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오른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이드 찢는 그 측면 사이드 나가가지고 컷백이나 크로스 플레이는 좋았는데 그게 다입니다. 그나마 사이드를 원사이드로 찢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제 보루아 가르시아, 토니비아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먹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명이 조금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하루 만에 찐먹하기 좀 난이도가 있었던 팀이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커버를 못해서 좀 아쉬웠고, 사비오 자체는 ZD 빼고는 그래도 왼쪽에서는 바깥 역할 되게 잘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알레시 가르시아 선수 말씀해드리는데, 여기서 블링트하고 가르시아만큼 D슛이나 ZD는 좋았거든요. 킹 역할은 좋은데 이 선수도 좀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주원 싸움에서 많이 지더라고요. 패스를 잘 주는 선수는 알겠는데 요즘 메타가 뭐 발락, 푸티, 비에라 뭐 그런 블리트 이런 단단한 애들이랑 같이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그 정도로 단단한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밀 수밖에 없는 능력치죠. 뭐 173의 마른 체형 어떻게 중원 싸움을 좀 이기겠어요. 약간 날렵하게는 하는데 좀 한계가 많이 보였던 선수였어요. 윙백은 어느 정도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수비수가 한 명 나오면 마르티네즈를 이제 수미에 두고 블린트 내리고 이제 마페오 선수를 넣으면 중앙에 양발잡이 미드필더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셔야지 약간 좀 더 잘 굴려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카스테야노스로 이런 식으로 투톱을 쓰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는 분에 따라 좀 밸런스를 오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팀이었어. 일단 주인분 잘 썼고요. 24 토츠로 구성된 올미페 지루나 스쿼드였습니다.